안녕하세요. 오늘은 2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레드하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책의 앞부분에서 화면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트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각각의 장면이죠. 프레임이라고 하면, 만약에 만화 캐릭터라고 하면 만화 캐릭터가 손을 든다,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낸다고 했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공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의 이미지는 동일한 게 있으면서 이 이미지의 위치만 바꿔주면, 그렇죠? 위치만 바꿔서 새로 그려주면 되는 그런 게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각각의 장면을, 각각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해서 소위 저번 시간에 했던 프레임 애니메이션, 점차 스레드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넣어줄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의 이미지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을 이쪽에다가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공의 이미지는 동일하면서.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 이미지라고 하는 원본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다시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윈 애니메이션은 중간에 있는 프레임 이미지가 일일이 다 있지 않아도 원 시작하는 원본 이미지만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다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공이 있으면 공을 이동시키는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공이 커지는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공의 투명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액션 정보, 즉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동작해라라고 하는 이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세봤던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는 XML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RES 밑에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XML 파일을 만들게 되면 얘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우리가 레이아웃 XML처럼 별도의 리소스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바 코드 상에서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이 XML 파일로부터 그 객체를 이용해서 적용을 할수 있어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뷰나 그리기 객체에다가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트윈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위치 이동, 트랜슬레이트, 확대나 축소, 스케일, 그다음에 회전, 로테이트, 투명도 조절, 알파 값으로 이런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애니메이션을 XML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애니메이션 객체로 로딩하면 그거를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다? 뷰나 그리기 객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뷰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근데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것도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 객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객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전체 화면을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화면을 하나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그 액티비티를 전환할 때, 그죠?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워줄 때, 그때 원래 있던 메인 액티비티는 왼쪽으로 나가고, 새로운 액티비티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 화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을 구성하는 뷰라든가 아니면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리기 객체라고 하는 것,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뷰보다는 좀더 작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뷰 안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서 필요하면 캔버스에다가 그리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캔버스에 그려지는 각각의 요소들도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윈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를 직접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할 거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텍스트 뷰가 있으면 텍스트 뷰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버튼이 있으면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버튼이 되겠죠? 근데 그 버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my 뭐라고 할까요? my 버튼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my 버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2.2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ORG 안드로이드 타운 my 버튼 애니메이션 my 버튼 애니까지 해서 패키지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SDK는 지금 2.2 플랫폼을 선택했다면 8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my 버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보면 레이아웃 밑에 main.xml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텍스트 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뷰를 고쳐서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버튼으로 만들고요. 랩 컨텐츠 적용하고 이 버튼에는 예를 들면 뭐 시작 이런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겠죠? 텍스트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뭘로 하면 되나요? 자, 오랜만에 하네요. 그죠?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비티를 센터 유젠털로 하면 얘가 지금 레이아웃 자체는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추가되는 영역에서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에 필요하면 여유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센터 허리젠털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마진을 좀 주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약간 띄워주는 그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값을 줘야 버튼에다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at plus id slash start button 이렇게 아이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button animation activity라고 하는 이 main activity에서 저 버튼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오랜만에 버튼을 직접 참조를 해보죠. 자, start button이라고 만들고 이거는 버튼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죠. 뒤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r.id.start button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set on click listener 그 다음에 new on click listener라고 해서 새로운 리스너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세미콜론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public void on click이라고 해서 view v라고 추가를 하면 될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view 밑에 on click listener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고 직접 만들어 볼까요? res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폴더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자, finish.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XML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애님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 딴거 있죠? 맨 밑에 other라고 해서 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ndroid XM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Android라고 하는 요 폴더 안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XML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XML 파일을 새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Next 누르면 됩니다. 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res 밑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아, 그 밑에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파일이지라고 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이렇게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동하는 거 translate 그죠? 확대하는 거 확대 축소 scal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액션을 한꺼번에 담는다라고 하게 되면 set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et라고 하는 거를 root 엘리먼트 가장 상위에 포함하고 있는 태그 값으로 하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자, 우리가
버튼을 확대 축소하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 scale.xml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cale.xml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액션 파일을 하나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소스 타입이 트윈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이름을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각각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만 있으면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처리한다. 그거를 트위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닝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 다양한 것 중에 트윈 애니메이션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피니쉬를 누르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피니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라고 하는 태그 하나만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 위저드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버튼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액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태그 이름을 스케일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까지 태그 이름을 넣고 어떻게 하나요? 이걸 막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end 태그가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이 scale이라고 하는 태그의 속성으로 입력을 해줄 테니까, 자, 여기에다가 속성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속성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확대 축소라고 하는 거, 확대 축소. 자, 우리가 translate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죠? 이동이라고 하는 거, 뭘 했었어요? 속성 중에 from to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는데, scale이라고 하는 것도 from to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android 땡땡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from x scale, from 뭐죠? from y scale, 그다음에 to x scale, to y sca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from x scale이라고 하는 거, 자, x축의 방향으로 확대를 할 때, 확대의 원본이 되는 그 확대 축소 비율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from x scale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x scale이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데 우리가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비율로 정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원본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rom x scale 뭐예요? x축으로 확대를 하는 비율에서 어디서부터? 1.0 원본에서부터 그죠? 원본 스케일에서부터 원본 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android 땡땡하고 to x scale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to x scale이라고 하는 속성에 만약에 2.0이라고 주면 뭐예요?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원본에서부터 두 배로 늘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y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android 땡땡. 자, from y scale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0이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android 땡땡 to y scale이라고 해서 2.0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 전부 다 원본에서부터 두 배로 확대를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성 중에 android 땡땡 하시고 보면 pivo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ivot이 뭐라고 했죠? 축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중심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pivot x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50%라고 입력을 하시면 0%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좌측 상단을 얘기를 한다면 좌측 상단, 예를 들어 거기가 이 뷰의 좌측 상단이 0%다라고 볼수 있어요. X축이니까 좌측이 되겠죠. 100%는 뭐예요? 우측, 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ivot X라고 해서 50%를 주게 되면 X축으로 봤을 때이 뷰의 중간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ndroid라고 해서 pivot Y라고 줄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를 주면 아, 이 버튼의 중간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버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뷰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부분을 축으로 해서 그죠? 중심 축으로 해서 가로하고 세로 방향으로 전부 다두 배씩 확대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땡땡 해보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얼마 동안 시킬까요? 라고 하는 거라고 했고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했는 거죠, 그죠? 그러면 2500이라고 해서 2.5초 동안 스케일 액션이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액션을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액션을 우리가 로딩해서 버튼에 적용할 수 있겠죠. 언제?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요.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로딩해야 되겠죠. 어떻게? 애니메이션. 예전에 사용했던 게 뭐였어요? 애니메이션 유틸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애니메이션 유틸스라고 하는 거에 보면 로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컨텍스트 정보가 먼저 나오네요. 아하,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이디는 뭐예요? r.anim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거기에 우리가 만든 스케일이라고 하는 액션 정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리소스 아이디로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애니메이션 객체로 받습니다. 애니이라고 해서 얘가 받을 수가 있겠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애니메이션 클래스를 인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객체가 이제 로딩이 됐으니까 이걸 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버튼에다가 적용한다고 했는데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변수로 설정하면 거기다가 바로 적용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서 이걸 복사해서 변수로 설정을 하고요. 정의를 하고 여기서 버튼을 find by 찾은 다음에 이 변수에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start button. start an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시작시켜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로딩한 애니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객체를 설정을 합니다. 그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적용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에러가 하나 있네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요 태그가 아니죠? 예.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지금 빠져 있죠? 네임스페이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임스페이스가 우리가 처음에 빼놨군요. 자,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 일일이 입력하기 힘드니까 레이아웃 부분에서 이걸 배로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었고요. 아까 그대로 다시 밑에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할때그 XML 파일, 애니메이션용 XML 파일, 애니메이션 정보를 만들 때 main.xml 같은 레이아웃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네임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요 태그 이름만 바꿔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빼놓다 보니까 얘가 XML 파일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이 XML 네임스페이스 지금 여기서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의 XML 파일에 XML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버튼이 될 거고요. 자, 이 버튼을 눌렀더니, 오호라, 어떻게 됐나요? 시작 버튼이 굉장히 커졌다가, 그 다음에 원본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렇죠? 아, 이게 우리가 원했던 애니메이션이네요. 맞나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자, 근데 이 시작 버튼이 커졌다가 다시 다 끝난 다음에 원본으로 돌아갔죠. 그죠? 시작 버튼의 크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난 돌아가라고 한적 없는데,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죠? 스케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fill after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fill after라고 하는 거에다가 만약에 true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ll after라고 하는 속성을 적용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다시 시작을 이렇게 시켜봤어요. 원본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러면 fill after라고 하는 거를 false로 한번 바꿔보죠. false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더니 얘가 똑같이 가고, 네, 다음에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fill after가 결국에는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다른 속성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fill enabl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fill enabled. 아하. 그러면 fill enabled true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다시 true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Ctrl F11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한번 눌렀고요. 다시 돌아왔네요. 이걸 다시 false로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속성 바뀌는 거를 한번 같이. 네, 다시 돌아왔네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자, fill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동작을 시켜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예, 요거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보고요. 자, 어쨌든 fill enabled라고 하는 거를 true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fill after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fill after를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 이런 속성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repeat coun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속성들이고요. 이런 속성들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자, 버튼이 커진 다음에 갑자기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버튼이 커졌다가 다시 점점 다시 작아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두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태그를 바로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걸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간단하게, 좀더 컴팩트한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다시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번에는 from x scale, from y scale이라고 하는 거를 자, 원본이라고 하는 게 1.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커진 이미지가 있으면 커진 이미지 자체가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에서부터 이번에는 to scale을 0.5 절반이 되죠, 그죠? 두 배가 아니라 거꾸로 0.5로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ivot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두고요. 이 값을 바꾼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할 속성이 있는데요. 자, 한번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자. 자, Android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duration이라고 하는 거 위에 있었죠. 자, 2.5초 동안 똑같이 되는데 이번에는 start offset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2500이라고 해서 2.5초 후에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초 동안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작아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커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와우. 뭔가, 네. 달라졌죠, 그죠? 자, fill after라고 하는 게 저기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상한 형태로 막 가네요, 그죠? 네. fill after, false 이렇게 하고, enabled true 이렇게 하니까, 네,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보셨을 겁니다. 위에 있는 fill after라고 하는 거를, 네, 없애준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확대가 됐어요. 다시 자연스럽게 시작의 원본 이미지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fill after라고 하는 거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떤 건지 하면서 enable도 하고 같이 하나씩 바꿔봤어요. 근데 그게 효과를 내고 있죠? 아, 어떻게요? 자, 처음에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원본 이미지로 돌아간 그런 효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거기서 한번더 바꿔볼까요? 자, 다시 Ctrl Z 눌러서 다시 온 다음에 fill after를 이번에는 true로 바꿔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면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눌렀죠? 그 다음에 얘가, 똑같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fill after의 정체를 찾았네요. 그렇죠? 자, enabled를 true로 한 다음에 fill after를 true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된 다음에, 자, 이게 확대가 됐죠? 그 다음에 fill after 확대된 상태로 적용을 얘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적용이 됐죠. fill after를 false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본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얘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세트로 해서 애니메이션 정보를 두 개를 같이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여러 가지 액션 정보를 정의한 다음에 뷰나 그리기객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직접 예를 통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확대 축소를 할수 있는 건데, 스케일 태그를 사용했을 때 from x scale to y scale, 그죠? to x scale, from y scale to y scale 이런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축에 대해서는 pivot x와 pivot i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start offset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translate 이동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었죠? from x 델타 to x 델타 이런 것들을 썼었죠.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repeat count 몇번 반복을 할 거냐. 자, 그리고 회전이 있습니다. rotat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rotate라고 하는 거 회전인데 회전은 뭐예요? 자, 360도 한 바퀴를 돌아라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from degrees를 0도부터 시작해서 to degrees를 360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는 rotate인데 rotate는 각도를 이용해서 값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ivot이나 duration 이런 것들은 아까 봤던 속성, 다른 태그를 위한 속성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도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 이름도 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rom 알파, to 알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rom 알파하고 to 알파를 보시면 0하고 1로 되어 있죠. 아하, 이것도 우리가 스케일을 봤던 것처럼 1이라든가 뭐 이런 값을 0이라든가 이런 값,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아, 여기 있는 것처럼 0부터 1까지의 범위값에 일정한 값, 그죠? 여기까지 있는 값 중에 일정한 값을 하나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1.0은 완전히 보이는 상태, 0은 투명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트윈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액션 정보들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가장 간단한 뷰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어떻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XML로 정의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폴레이터. 그래서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정의를 할때 우리가 그 액션이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계산을 통해서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계산을 해줍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그 액션 정보를 해석을 해서 얘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적용될 때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2.5초 동안 확대를 해라. 근데 이 확대하는 거를
여러분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했던 것처럼 균등하게 만약에 뭐 100ms마다 하나씩 계산을 해서 그 비율대로 그려주면 얘가 순차적으로, 그죠?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앞부분에서는 좀 빨리 커지고 뒷부분에서는 천천히 커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초라고 하면 앞에 1초 동안은 빨리 커지고, 그죠? 나머지 1.5초 동안은 천천히 커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문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 계산되는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처리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고요. 그중에 뭐 여기 보시면 accelerat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얘가 애니메이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나중에 점점 가면서 빨라지는 그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라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 애니메이션이 막 적용되다가 나중에 튕겨지는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운스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그대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예제 중에서 샘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데 한번 가보면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액션, 하나의 뷰에다가 한 가지 액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뷰에다가 액션 적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아웃 밑에 main.xml을 가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뷰 하나, 이미지 뷰두 개, 이미지 뷰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의 뷰에 대해서, 이미지 뷰니까 결국엔 이미지가 거기 뿌려져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로 이 애닌 폴더 밑에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액션 정보를 로드 애니메이션으로 로딩한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따로따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하나씩만 만들어 봤었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앱을 만들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이 같이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Translate Animation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약간 좀 다르죠? Translate 같긴 하지만 그죠? Shake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Translate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약간 Rotate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고 있죠. 전체 배경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야 이게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뭐 실제 게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앱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경우가 상당히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실제 앱을 만들 때처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shake.xml이라고 하는 거 잠깐 가서 볼까요? 아하, 가서 봤더니 아, rotate를 이용했네요. 그죠? 그래서 from degrees를 마이너스 30도, 그다음에 to degrees를 30도로 해서 약간씩 이렇게 30도, 30도 간격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repeat count를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로 해서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어 놨네요. 아하,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소스에 가보시면, 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아, 우리가 이미지 뷰라는 이런 뷰가 있을 때,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셋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객체가 있으면 이거를 바로 스타트한 게 아니라, 객체를 뷰에 설정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어디서 했냐면, 여기 보시면, on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이 안에서 했어요. 그죠? 여기 스타트로. 아, 우리가 뷰에다가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하면 바로 애니메이션 스타트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뷰가 있으면 거기에 셋 애니메이션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스타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객체에다가 스타트를 할 수도 있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on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데 했어요. 이건 뭐냐? 아하, 우리가 이 화면이, 이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보여질 때, 딱 보여지고 나는 그 시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on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어떻게? has focus가 true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화면이, 이 액티비티가 사용자의 눈에 딱 보이는 시점이 이 has focus라고 하는 값이 이 메소드 안에서 true일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이 onCreate인데요.
이 액티비티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용자가 화면에서 이 액티비티를 딱 봤을 때부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on window focus change들을 재정의한 다음에 has focus 값이 true일 때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용이 돼서 아까 본그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앱에서는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같이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는 예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애니메이션. 자, 이게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로딩을 하시고 이걸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레이아웃 파일 뭔지 모르겠지만 레이아웃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컨트롤 F11에서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뭐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앱을 실행을 했고요. 앱이 안 나오죠? 자, 인스톨 시간 좀 걸리는군요. 네. 여러분들도 이 이클립스를 가지고 에뮬레이터 띄워가지고 실행을 해보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에뮬레이터가 상당히 고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아하, 지금 뭐 과일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막대 그래프가 화면이 딱 보여지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웹상에서 어떤 그래프를 보여줄 때 플래시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처음에 딱 보여지면 그래프를 그냥 탁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쭉쭉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를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사용자가 훨씬 더 좋게 눈으로 좋게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이죠. 한 번에 딱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를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main.xml 레이아웃에 보면 main.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에 보면 단순히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만 하나 정의를 해놨어요. 이 안에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추가를 하라고 해놓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자바 코드를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add it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 ite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XML 레이아웃에서 정의한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어요. 뭘 추가하고 있냐면 텍스트 뷰 하나하고 프로그레스 바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거겠네요. 그죠? 요 텍스트 하나하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 하나가 될 겁니다. 이거를 코드상에서 자바 코드상에서 추가하고 있어요. XML 레이아웃이 아니고. 그래서 세번 추가를 한 거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캔버스에다가 드로잉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해서 뭐 간단한 통계 수치 같은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레이아웃을 예쁘게 안 잡아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예쁘게 잡고 프로그레스 바의 색상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예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add item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텍스트하고 프로그레스 바를 추가하는 거고요. 그거를 세 개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한 각각의 텍스트 뷰와 프로그레스 바가 있으면 그 중에 어디에다가 적용해 줘야 돼요?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적용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이게 이 액티비티가 화면에 딱 보여진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동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on window focus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has focus가 true일 때 어떻게 했어요? grow anim을 start를 해줬어요. grow anim이 뭐예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정의를 한 거겠죠. 어디에? res 밑에 anim이라는 폴더 밑에 grow.xml이 있네요. 자, 그래서 XML 파일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scale이라고 하는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 액션을 정의를 해놨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from x scale 그다음에 to scale이 있는데 그죠? from x scale to x 스케일이 있는데 보니까 x축으로는 0부터 1까지 돼 있네요. 그죠? 0부터 1까지. 0이 뭐예요? 원본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1이니까 0이면 엥?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본까지 크기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레스 바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다면 0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죠? X축으로, 가로축으로 원본 100 크기까지 키워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보니까 1에서 1이네요. 아, 이거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쥐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정의를 한게 결국에는 grow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anim.grow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지정해서 로드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grow 애니메이션 객체를 하나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이 grow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정의가 돼 있는데, 선언이 돼 있죠, 변수로. 그래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씩 add 아이템으로 만들 때마다, 그 add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 추가되는 프로그레스 바 객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set animation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grow animation 객체는 하나지만, 여러분이 세 개를 추가할 때, 이 프로그레스 바에 세 개를 추가할 때, 이 각각의 프로그레스 바에 동일한 grow animation 객체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grow animation 객체가 하나니까, on window focus change라고 하는 코드 안에서 애니메이션 스타트 시킬 때, grow animation의 스타트만 호출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세 개의 프로그레스 바가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뷰에다가 스타트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더라. 아하, 그러면 그 각각의 뷰에다가 바로바로 애니메이션을 스타트를 해줄 수 있겠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해 주는 경우가 아니면 뷰에다가 set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 객체를 먼저 설정해 준 다음에 애니메이션 객체에다가 스타트를 해주면 그러면 그 뷰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수 있겠네. 이걸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건 뭐예요? 아, 그거를 하나의 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뷰에다가 set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객체를 그냥 스타트 해주면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되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그래프 애니메이션 예제입니다. 여러분이 의외로 이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적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통계 그래프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 그래픽 쪽에서 했던 캔버스에다가 뭐 그래픽을, 캔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라인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래프 쪽에 좀더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캔버스를 이용한 그래프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만드는 뭐 리소스, 자바 소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드로잉을 하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 쪽에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프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내용을 할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때 그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케일 태그를 세트 안에 두 개를 정의를 해서 옵셋을 줘가지고 2.5초 동안은 버튼이 커지고 2.5초 후에는 버튼이 작아지는 걸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를 각각 스케일 1, 스케일 2라고 하는 XML로 따로따로 정의해놓고 첫 번째 XML에 정의한 액션이 끝날 때두 번째 XML에 정의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리스너를 등록을 하면 그때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을 on 애니메이션 end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죠? 그때 두 번째 XML, 두 번째 애니메이션 객체를 스타트 시키면, 그렇죠? 위에다 적용해서 스타트 시키면, 여러분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다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같이 봤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더라도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한 코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거를 실제 응용하는 거, 그래프로에다가 응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거를 몇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버전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적용했던 거에서 좀더 많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애니메이션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뷰가 아니라 드롭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허니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으로 가면서요. 이 부분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관련된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트윈 애니메이션 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